북한 아나운서 하면 흔히 리춘희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얼굴에 주목합니다. 포스트 리춘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김은정입니다. 유혈자들에 대한 치료 대책으로서 이 약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급히 제작한 방역대책 특집 프로그램인데 약통을 들고 나왔네요. 구체적인 약 효능과 사용법 등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차분하게 소개합니다. 올 초에는 말을 타고 승마 경기 예고 방송을 했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38국제 분회절에 맞으며 여기 미림 승마그라프에서 원래는 배우 출신이었다는데요. 2009년에 영화 생명선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짝인다고 그러세요? 주세요. 어때? 아버지의 힘이? 힘은 무슨 힘? 고집이지. 영화에서보다 좀 진행이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쪽으로 왔나요? 그런가요? 여튼 영화에선 별로 빛을 못 봤는데 방송원, 아나운서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메인 뉴스인 8시 뉴스 앵커도 하고 양덕온천을 직접 체험하면서 소개하기도 하고 요리 프로그램에선 직접 요리도 해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한번 대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북한 방송하면 흔히 떠오르는 딱딱함과는 좀 다른데요. 고루함을 벗고 변화를 추구하는 최근의 북한 방송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타고 운전하고 요리도 하고 또 김은정은 자꾸 뭘 해보는 걸 전문으로 하는 아나운서네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라 또 약통도 들고요. 무슨 체험 프로가 있다면 딱이겠는데 북한은 그런 프로 없겠죠. 그렇죠. 뉴스보다는 오락물에 더 어울리는 것 같죠. 끼가 다분해 보이고요. 일종의 아나테이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음입니다. 메인 뉴스인 8시 보도 중에서 날씨를 주로 전하는 방송원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쪽에서 흘러드는 더운 공기의 영향으로 어제보다 날씨는 약간 더웠습니다. 아주 잠깐 뉴스를 전한 적도 있지만 말씀하셨듯 날씨 보도가 주 역할입니다. 태풍 땐 기상수문국을 방문해서 취재하기도 했습니다. 날씨 말고 또 대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린이 프로 생활 속에서 배우자 요에 자주 나와 과학 실험이나 상식을 전하기도 합니다. 학생 동무들, 생활 속의 터구들에는 이렇게 과학의 리치가 숨겨져 있답니다. 마술 소개 프로도 했었고 또 요리 경연 프로그램 진행도 하고요. 친근한 이미지로 뉴스를 제외한 꽤 다양한 프로그램에 얼굴을 비치고 있습니다. 앞서 김은정처럼 톡톡 튀거나 아나테이너 같은 느낌보다는 상당히 차분하고 단아한 느낌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네, 뉴스 쪽으로 보면 리인이가 부각됩니다. 미사일 발사라든가 김정은 동정은 지금도 주로 리춘희가 하지만 그 밖의 주요 뉴스를 자주 담당합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잔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근데 목소리 톤이 리춘희보다 더 거센 것 같아요. 그러게요. 리춘희가 은퇴한다면 뉴스 보도하는 여자 아나운서로는 리인이가 선두주자가 될 듯 싶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무슨 공장 같은데요? 이야, 정말 하나같이 크고 실한 감자들이 지금 컨베이어에 실려서 저장고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주로 뉴스를 담당하지만 가끔 생산 현장 같은데 취재를 나가기도 합니다. 박수 치면 거구들이 온단 말입니다. 방송원 동지들 한번 쳐보십시오. 오, 박수. 예, 예. 좀 쳐보시죠. 네, 뉴스 할 때하고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그 사람 맞나 싶습니다. 그렇죠. 아동 방송을 주로 하는 아나운서 남은주도 주목할 만한데요. 어린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종이조끼 놀이 시간입니다. 굳이 비교한다면 북한판 뽀미 언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진행하면서 구성도 하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 진행할 때도 엔딩 크레딧을 보면 남은주가 구성에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 밖에 또 과학이나 각종 상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일심도 세대교체의 기수로 꼽힙니다. 태권도 더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옷색깔인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방송원들이 등장하면서 북한 방송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 기저에는 북한 선전선동 방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새로운 방식의 선전선동을 강조하면서 형식주의를 근절해라, 최신 기법도 받아들여라 주문하고 있는데요. 모범 사례로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을 내놓은 TV를 들기도 했습니다. 특색 있고 생신하며 커다란 여운을 남기는 편집물들을 연이어 내놓아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텔레비전 방송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북한의 남성 방송원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네.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길잡이, 허위 과장 가짜뉴스를 거부하고 오직 팩트의 확대경을 쭉 들이댑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